늦었어? 전지가 이렇게 좀 오늘 너무 드림을 불량이야. 왕바랭이도. 자, 여기 완전히 왕바랭이 밭이네. 왕바랭이는 밭으로 잘 들어가서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밭 둘레에 이렇게 많이 자라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밭에 얼마나 바랭이가 많이 자라는지 볼 텐데요. 이렇게 밭 주변에 이렇게 왕바랭이가 자랍니다. 이렇게 공터에서 자라는 왕바랭이는 키를 위로 쑥쑥 키워서 이렇게 자라죠. 조금 있다가 그냥 사람들이 밝히는 길가에 자라는 왕바랭이는 또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길에서 자라는 왕바랭이는 아까 공터에서 자라는 거가 위로 쑥쑥 자라는 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땅바닥에 누워서 자랍니다. 이삭도 이렇게 누워서. 예. 예. 그래서 가장 길이를 낮춰가지고 예. 옆으로 기면서 예. 예. 퍼져 자라죠. 왕바랭이는 공터나 길에 많이 자란다고 했죠. 밭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요. 이 바랭이는 이렇게 바랭이들이 밭을 다 점령해버렸어요. 지금 이 둘레에는 다 바랭이들인데요. 자, 이 바랭이를 뜯어서 우리 한번 한번 놀아봅시다. 예. 바랭이 핏자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머리 이삭 부분을 이렇게 빼고요. 모아주세요. 네. 우리 여기 정자에 처음에 왔을 때 막 여기 좀 청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쓸었으면 딱 좋을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요거 우선 아니 요 빗자루 잘 만들어서 여기다 하나 걸어 놓읍시다. 좋습니다. 뒤에 오시는 분들. 사용할 수 있게. 자, 요 정도? 네. 됐어요? 이제 한번 묶어 볼 텐데요. 또 바랭이로 또 묶습니다. 위쪽으로도 하나 이렇게 묶어 예. 이렇게 하나 묶어서요. 예. 실제 빗자루 만드는 과정이랑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예. 아우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 장인이죠. 이렇게 예. 바랭이 풀로 착 자르면은 자 빗자루가 됐습니다. 아 여기 좀 청소 좀 하자. 예. 청소 좀 해야지. 여기 너무 지저분했어요.